2018년 4월 15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포르투갈에서 만들어진 속담인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는 자는 한 번 기도하라. 항해를 하려는 자는 두 번 기도하라. 결혼하려는 자는 세 번 기도하라. 왜 이런 속담이 생겼겠습니까? 뭐 결혼생활이 힘들다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참 고난이고 힘들다는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시련의 연속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의 포구에 다다를 때까지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잘 아는 호모의 서사시 오디세아의 그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그 트로이 전쟁 끝난 후에 고향 돌아가는데 물론 10년 동안이나 항해하면서 어려움 겪는 내용이 그 오디세우스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항해하는 고통의 세월이 인생이란 거예요. 파도 치지 않는 바다가 어디 있겠어요? 고난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너무 즐겁고 재밌으니까 이게 꼭 천국 같기도 하고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봤자 이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분명히 재창조되어야 될 타락한 세상이고 우리가 언젠가 떠나야 될 땅입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재창조되어야 될 타락한 땅이고 불안정한 땅이기 때문에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행도 있고 모순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왜 이래 모순이 있느냐? 그런데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모순도 바로잡겠다고 인생 너무 낭비하지 마세요.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이 있고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내 인생은 왜 근본이 지진 채로 흔들리느냐? 그런 질문 평생 많이 하시잖아요. 뭐 아주 인생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도 이 땅에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내 믿음이 견고해도 내 삶의 근본이 뒤집히는 인생의 지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천국이 아니고 타락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도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 때까지는 이 타락한 질서가 역사하는 이곳에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데도 시련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시련,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능력 행하고 이적을 행하기 이전에 여러분에 닥치는 예기치 못한 숱한 고난과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성경에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이고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단어가 다르니까 뜻도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 숱한 도전을 이겨낼 수도 없고
내가 저지른 내 불행인데 자꾸 하나님 탓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죠. 영적 발전은 없고 깊은 상처와 실패 웅덩이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그냥 한 세상 낭비하는 이 영적 악순환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처럼 이 오늘 이 청년이 아주 슬픔과 고민 속에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진 슬픔은요, 누가 준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가진 거예요. 자신은 몰랐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 생애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뜻을 따르고 예수님 제자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인 걸 끝내 몰랐던 거죠.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인생의 시험, 그걸 잘 극복했으면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축복을 따르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떠나가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이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불행의 고리를 끊고 영적인 성숙과 진정한 행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행복을 삶에서 깨닫기 위해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배울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시련입니다. 시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왜 신앙인에게 시련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시험의 모든 아픔을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대전제가 있는데 모든 시험은 하나님 주권,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아, 그러면 내가 당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의 제일 원인이 하나님이란 말인가? 하나님 내게 시험을 주셨는가? 물론 그건 아닙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긴 있지만 내가 시련을 당하는 그 제일 원인이 사단에게 있을 수도 있고 물론 내가 실수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최초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당하는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비록 나에게 시련을 시도하는 그 존재가 사단이라고 해도 그 존재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단의 존재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점을 아는 게 우리 평생 시련을 겪으며 살 텐데 그 시련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때는 애매하게 아무 죄도 없이 고난당하고 시련을 겪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종류의 시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실현당하지만 이 실현이 하나님 통제 아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왜 우리에게 그런 실현을 주시는가? 그 실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실현을 통해서 인간에게 원래 없던 성품, 그게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성경을 하나 썼는데 거기 야고보서인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인간을 연단하게 하고 그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그 인내가 우리 인격과 성품을 성숙시키고 완성시켜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실 신앙이란 인내예요. 참는 것.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인내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시작됐어요. 우리 구원이. 그런데 그 완성은 뭘 한다고요? 참는 걸로.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우리 삶의 마지막 소망을 가지게 하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삶이 참 부주의해 보이고 모순돼 보이지만 그거 뜯어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참고 내가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 부주의한 상황에서 견뎌내는 것. 그게 믿음이라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번 뛰쳐나가보러 깨버려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우리가 그런 부조리와 모순 가운데도 참고 견뎌야 되는가? 믿음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왜 믿음, 왜 소망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설 때가 올 텐데 그때 사람 내 아들, 사람 내 딸 잘했다. 이 참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할 말도 많고 할 행동도 많았겠지만 잘 참았다. 그 순간 생각하면 참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마주친 모든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그때는 막 억울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더란 거예요. 전 그걸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박 목사 니 그때 얼마나 억울했냐 너 그때 잘 참았다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실 그 하나님을 만날 거기 때문에 우리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성경 속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갔느냐 그걸 모아놓은 기록에는 성경이 있는데 그 믿음장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공통점 하나가 인내였어요. 참는 거였어요. 그게 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 믿음을 견뎠고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믿음을 견뎠다. 그 믿음의 결국은 인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인내는 저절로 생기거나 만들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좋아도 인내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가르침이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우리 속에 내성이 생겨요. 견디는 힘이 생겨요. 이런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사람 우리 아이들 말처럼 도가 트는 거예요. 이제. 젊어서는 내가 이제 경험이 없을 때는 뭐 화가 나고 이래서 막 벌쩍벌쩍 뛰죠. 억울하고 해서 발짝발짝 뜁니다. 근데 인생의 3년 수준 다 겪은 어른들은, 도 같은 어른들은 말하는 거야. 괜찮아.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발짝발짝 뛰지 말란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원래. 아니, 어떻게 참고 살아?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힘들고, 답답한데 어떻게 살아요? 어른들은 그러더라고요. 다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여유와 삶의 지혜를 가진 분들을 만나면 참 경이롭기도 합니다. 물론 그 나이로 되는 건 다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만.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오랜 시련이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것. 온실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면 뭐 편안하고 살기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생력이 없어요. 인내심이 안 생긴다고요. 부모가 나를, 내 인생의 모든 시련도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보호할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여기는 대개 부모님들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각오하고 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실제로 죽을 수 있는 분 많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자식 여러분 못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인내를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욥 아십니까? 오늘 욥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욥은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나 자기 모르게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놀다가 죄 졌을까 봐 모르는 죄까지도 하나 앞에 3개의 제사를 드렸다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자식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못 지켰어요. 욥이 믿음이 없어서 자식들을 못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인데도 자식을 지키는 일은 자기 능력밖에 없어요. 아니 저 바다 끝에서 폭풍이 몰려오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어떻게 조절하냐 말이에요. 비바람이 치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어떻게 조절해요? 할 수 없어요. 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내리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참는 거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견디는 거예요. 물리적인 폭풍 오던 인생의 폭풍 오던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거. 이 지상에 아무리 대단했던 하리케인도 아무리 피해를 주었던 비바람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 끝을 보려면 뭘 해야 되느냐? 참으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폭풍 한가운데 나가서 자기 인생이 이제 폭풍을 당했는데 그 한가운데 나가서 떠들다가 망해가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가 왜 중요하냐? 우리 믿음의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도 이루고 싶어서 이런 새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루는 모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부자 되겠다고 이런 색부터 밤잠 설치하며 돈 많이 벌고 더 많이 출세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그거 다 해봐야 참 죄송한 얘기면 한 번만 생각해보면요. 그거 다 가짜예요. 그림자라고요. 그거 갖고 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믿고 정말 천국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의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정말 영원한 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인다고 행복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뭐 실력 있고 건강하다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땅 떠나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게 해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게 시련이다. 그러니까 시련을 당했을 때, 이해 못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절망만 하지 말고 막 환을 품지만 말고 감사하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그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시련이 또 왔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놀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 시련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 더 큰 축복과 위로를 주시겠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믿으시니까 이런 큰 시련을 주신 거 아니겠는가? 아멘! 이러면서 자기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입니다. 유혹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유혹하시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데 평생 유혹에 빠진다고. 평생 유혹의 문제에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떠나잖아.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라도 만들어내지만 유혹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만들어내잖아. 아무 도움도 되잖아요. 유혹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하고 파괴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시련은 고통스러워 보여요. 괴로워 보여요. 그러니까 다 싫어한다. 유혹은 반대로 모든 유혹은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모든 유혹은 너무 멋있어 보여요. 그거 유혹을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매력이 없고 행복하게 보이지 않으면 누가 유혹을 빠져서 죄 짓겠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유혹의 죄를 딱 짓고 나면 그 순간은 즐거운지 모르는데 곧바로 유혹이 남기는 건 절망을 남겨가요. 파괴를 남기고 간다. 너무 인생이 허무해져요. 성경에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유혹에 빠졌다가 인생이 한순간에 얼마나 비극적으로 바뀌는지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아들 장자 암논인데요. 다윗은 부인이 많았거든요.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부인이 다른 엄마가 다른 여동생이 낳은 여동생 다말이라고 했어요. 아주 미녀였나 봐요. 암논이 그 여동생을 짝사랑해가지고 상사병 걸린 걸로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를 갖고 싶어서 병이 났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인데.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 상사병에 나 누워있으니까 아버지가 문병을 왔거든요. 걱정이 되니까 맏아들 다음에 왕이 될 자기 대를 왕이 될 아들이 아파 누웠다니까 걱정돼가지고 도대체 왜 아프냐 모르겠다니까 몸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낫겠냐 얘기해요. 아버지 내 여동생 다말이 와서 자기 간호 좀 해주면 낫겠다고. 아들이 낳는다는데 아버지가 또 속도 모르고 여동생 거 보냅니다. 근데 그 도로 내려갔다가 이 오빠가 급탈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병이 날 정도로 그 여자를 갖고 싶었는데 이 암논이 다말을 딱 급탈하고 나니까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그게 유혹의 정리예요. 유혹이 그런 거야. 갖기 전에는 그 갖고 싶어서 몸살이 나서 온몸에 병이 생겨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딱 갖고 나면 절망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옷이 다 찢겨진 채로 머리 풀에 산발 난 채로 이 여동생 다말을 거리에 쫓아낸다. 꼴 보기 싫으니까 지금. 그런 짓을 저지르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암란이 살해당한다, 죽임당한다고. 여러 유혹을 당해서 죄를 짓게 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만족감과 쾌감이 아니라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이고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자기 스스로 자아하게 돼요.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한국 가게에서 설교를 준비해놓고 왔는데 설교 준비한 날 선생할 때 생각이 납니다. 교무실에 한 6개월에 한 번씩 때 되면 이상한 물건 갖고 와서 팔러 오는 외판원이 있었는데 007 가방에 물건 많이도 안 가져와요. 딱 가져와 딱 펼쳐놓으면요. 살아내기를 안 해요. 막 외판원처럼 이 물건 좋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호기심이 나서 이렇게 가면요. 아 선생님 같으면 젊어서 이런 거 못 산다는 거야. 너무 비싸고 좋은 거라 못 산대. 그럼 내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못 산다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아 그 보기나 좀 하자고. 그러면 나도 하나 사면 안 되냐고. 안 된대 나 같은 사람은. 아 내 제발 나한테 하나 팔으라고. 그걸 팔아서 겨우 사가 집에 가면 아무 짝에도 설 맞는 거야. 그럼 내가 또 막 이 바보가 내가 또 사기 당했네. 6개월쯤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그럼 6개월 또 잊을만 하면 또 와. 이번에 물건을 바꿔서 와. 그럼 또 산다고요. 내가 그걸 몇 번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알게 됐죠. 내가 얼마나 바보인지. 우리 집사람 보고 이걸 왜 샀냐는 거야. 유혹이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는 몸무서리치게 갖고 싶었는데
아마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람의 심리를 그래 이용해서 유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하고 나면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거 이전에 스스로 바보고 멍청이라는 생각이 막 들게 되죠. 그 유혹의 죄는요, 우리를 무가차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로, 존재감이 없게 그래 만들어서 절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죄에 깊이 들어가면 깊은 절망을 갖게 해요. 깊은 절망은 소망을 빼앗아 가거든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자살한다고요. 아니면 세상을 폭발시키거나.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면 세상을 파괴하고 극단적인 악을 저지르는 요즘 말로 막가파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세상을 막 살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세상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노력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뭐 그런 생각 가지면 세상을 막 살지는 않아요. 유혹은 처음에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요. 유혹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누가 그 죄 짓겠어요? 선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동안 한국을 여러 번 가도 뭐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돌아다니 바빠서 TV를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교회에서 호텔을 얻어준 데도 가서 보고, 성도님 가정에 며칠 머무는데 보고 놀랐는데, 일본에서 한 22, 23번인가 내가 채널을 넣는 게 보는데, 하나 능이니까 그 다음에 전부 그거 물건 파는 채널이더라고요. 홈쇼핑 채널.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몇 개예요? 내가 신기해가지고 홈쇼핑 채널을 처음 봤거든요. 볼일 없으면 배우고 봤어요. 보고 내가 알았어. 내가 왜 불행한지. 커피를 안 마셔서 내가 불행하더라고. 그 커피를 얼마나 멋있게 마시는지. 나는 커피를 안 마신 사람이야. 아, 저 커피를 마시면 행복할 것 같은데. 담배를 또 담배 썼는다고. 어떤 사람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 옷을 입으면 천사의 날개가 달릴 것 같아서 막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 살겠어. 저 물건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특히 젊은 여자분들은 미국도 그런 TV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조심해야 될 건데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젊은 여자들을 겨냥해서 물건을 팔던데요. 여자들 지금 공주를 만들어 놓더라고 보니까. 화장품 선전을 많이 하던데요. 내가 저 화장품 안 써서 안 예쁜 거야. 저것만 쓰면 예뻐질 텐데. 그 생각을 막 들게 만들더라고. 나도 저 화장품만 쓰면 저 유명한 탤런트처럼 예뻐지고 저 모델처럼 멋있어질 텐데 내가 그게 없어 불행한 것처럼 느껴져. 옆에는 막 곧 미진 입마개로 막 글자가 막 올라오고 막 팔리는 게 올라오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는지. 그거 가진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거 가져봐야 갈증만 더 생겨요. 근데 그거 홈쇼핑 채널 보면 그래서 저 사간 사람들 다 행복할까? 그 가질수록 더 갈증만 생긴다고요.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그게 유혹이에요. 인간을 근본적으로 목마르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유혹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귀가 원인자예요. 그러니 유혹으로 자신을 만족하려는 건 처음부터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온갖 종류의 유혹에 노출되어서 한 생애를 살아가요. 어떤 사람 먹는 거, 입는 거,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게 다 유혹이잖아요. 하고 나면 내가 또 왜 바보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디 성도님들은 이 유혹의 원리를 잘 알아서 믿음으로 잘 판단해서 그 유혹을 떨쳐내고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인데, 테스트.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한대요. 테스트한대요. 하나님 테스트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테스트한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테스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무슨 시험하시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서 독자 이삭을 바쳐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까운 존재인데 이스마엘도 떠나보내고 남은 건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 참 잔인하게 돼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치나요? 그 테스트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긴 그 신명기 설교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그 40년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너희를 계속 테스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시험하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하진 않으시지만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 남의 나라 와 살지만 이 미국 땅 광야의 세월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기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잘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아메리칸 드림이 성공이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 빠지더라도 여러분 거기 빠지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 말이야. 제가 이번에 그 홈쇼핑 보니까 사장이 직접 나와 선전한 거 있습니다. 딱 좋아 뭐 이러면 선전하더라고 보니까. 자기 물건 좋다는 거야.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한 자신 있으신 거 나왔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그거 보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박 목사 믿으면 딱 좋다고 자랑하실 수 있도록 그 테스트 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대표적인 욥이에요. 욥은 시험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시험 당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빠서 시험 당한 거 아니라고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의 믿음이 최고로 좋다, 너 욥 같은 사람 봤냐 자랑하다고 시험 당한 거예요.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욥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 앞에서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고 온갖 음란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내세워서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안 해요. 우리가 나빠서도 안 해요.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 세크라멘트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나를 테스트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내 믿음의 수준을 알게 돼요. 내가 나를 알게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대한 사랑이 없구나 아는 거예요. 그 시험은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나 욥 스스로 믿음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드려보았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아 이제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겠구나 그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자식 바칠 수 있나요? 안 된다고요. 자기 믿음을 그때 측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11조 하나 바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요. 이것도 11조 못하시는 분들도 걔네 듣고 나를 두고 치는 거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난 누가 11조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금 한번 안 내고 국가에서 돈 주는 거 11조 하시나요? 하고 안 하고 여러분 자유인데 그거조차 못하는 건 내 신앙이라고요. 그걸 테스트야. 근데 이제 자식까지도 하나님 바쳐봤는데 뭐 11조 이런 게 뭐 부담이 되냐? 안 된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눈 한번 감으면 10억을 벌 수도 있고 좀 뇌물 바치면 엄청나게 성공도 할 수 있지만 신앙으로 아 이건 테스트다. 그런 내가 신앙으로서 내 믿음을 지켜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를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한국 갔다가 정말 중요한 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은행에 전무로 퇴직한 분이세요. 요즘 최근까지도 얼마까지도 뉴스에 굉장히 나왔던 어떤 권력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 부정을 저질러 지금 나와가지고 감옥 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오더니 당신 부행장 시켜줄 테니까 성의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란 거예요. 쉽게 말해 뇌물 달라는 거죠. 아 순간적으로 흔들리더래요. 전무에서 은퇴해야 되는가. 부행장이면 그 다음 행정도 바라보셨는데 은행 행장 부행장은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집 부인 대신 권사님한테서 물었더니 같이 권사님도 같이 만났는데 권사님 이런 죄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이 큰 은행에 전무까지 올라온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여기서 뭘 덜 바라겠다고 뇌물까지 줘가면서 부행장 하겠냐. 여기서 옷 벗자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뇌물 안 주고 옷 벗었대요. 근데 요즘 아십니까? 그게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때 그런 선택한 게. 지금 자기는 발 뻗고 자잖아요. 그 사람 뇌물 준 사람 다 밝혀져가지고 다 쇠고랑 쳐고 하는 거 뉴스 볼 때마다 그때 그 선택이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걸 느낀다네. 그때 그게 하나님 내게 테스트했구나. 그때 만약 자기도 돈 줬으면요. 지금도 감옥 가 있을 텐데 이 생각 들으면 소름 돋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 고민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자식이 은행 전문대 아버지 엄마한테 의논해. 아버지 어머니 내가 지금 뇌물 주면 부인양 시켜준다는데 뇌물 쓰고도 부인양 돼야 됩니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아 그렇게라도 해서 네가 출세할 수 있다면 해야지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랑 나랑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 부정한 짓으로 출세하는 건 나 원치 않는다. 이때까지만 더 잘 살았지 않느냐?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 자식이 내 아들이 그런 갖고 내한테 물어온다면 난 목사로서 어떻게 대답할 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게 테스트예요.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성공을 내놓고 테스트하실 거고요. 더 많은 돈을 내놓고 테스트할 거예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제가 한 30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저만 아주 그때 헌신된 평신도였었는데 자그마한 공장을 하나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불이 나고 하루아침에 공장 홀라당 다 태워먹었어요. 그 피해액이 그때 돈으로 한 50억쯤 됐습니다. 환율을 따지면 지금 한 500억쯤 되겠죠. 부인이 말하기를 땅을 치면서 그 50억 되는 돈 한번 만져나보고 날랐으면 좋았겠다고. 그런데 남편이 이러더란 거예요. 여보, 이제 내가 50억 정도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다는 거야. 그전에는 아까워서 못했는데 한순간에 눈앞에서 50억 딱 날리고 나니까 어차피 날릴 거 내가 만약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좋겠는데 이 생각 드니까 앞으로는 아무리 큰 거라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 든다는 거야.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 지금은 한국 유명한 게 장로님 되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사세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의 성숙도가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 늘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것인데 제 삶을 통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되게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림을 통해서 테스트하네. 그건 거짓말을 못하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300데나리온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 최소 3만 불, 많으면 몇십만 불 되는 돈인데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보고 아까워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고 사랑을 보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전혀 아깝지 않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다른 사람이 없었지만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생애가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얘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나와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사랑은 입술만의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이론의 사랑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의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까웠지만 그녀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았다고요. 아마 제 생각에 개인적으로 그녀가 가진 것이 만약 3,000, 3만 대나리였더라도 그거 깨뜨렸을 거다. 자기 가진 게 300대나리온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겠죠. 우린 드림으로서 하나님 향한 우리 사랑을 테스트합니다. 내 시간을, 내 생애를, 내 삶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저는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 해본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요,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헌금 하자는 설교를 안 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강제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지.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지 못한 건 딴 거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거 핑계하지 마세요.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꾸 변명해봐야 사람 취해지잖아요. 어찌 이게 변명으로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 스스로 알게 된다고요. 내 믿음이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 내가 테스트 있기 전에는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 요거 앞에 딱 서고 보고 나니까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한 줄 알았는데 이 작은 요거 앞에서도 내가 요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나를 알게 되죠. 누구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테스트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분명히 테스트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을 향한 테스트 보십시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요구받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믿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너는 네 자신이 믿음이 대단하게 크다고 자부심이 강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는 너 자신이 전혀 손해보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살았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줄 수 있느냐? 여기 걸려가지고 불합격당한 거예요. 자기 손해보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데요. 입으로는 정말 사랑해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이 부자 청년의 믿음의 수준은 그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백하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뻐합니까? 여러분 주로 무엇을 기뻐합니까? 다른 거 기뻐하기 전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감격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복과 성숙을 위해서 테스트하세요. 하나님 요구하실 때 그냥 깔끔하게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게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우리의 눈높이 맞춰서 합니다. 교사를 하든 성가들 하든 구역장 하든 뭐 여러분 무엇을 하든 교회 와서 하는 일 모두 힘들고 어렵죠. 문제는 하나님께 우리 감정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게 우리 테스트죠. 내 인생에 믿음의 눈금을 하나님께서 계속 측정해 가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멋있게 좀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중에 로버트 듀발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많은 유명한 영화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까지 받았고 우리에게 특별했던 이유는요. 이번에 1939년생인데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만 6.25 전쟁 때 한국을 위해 와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이 기네스북의 이름이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로 이름이 올릴 정도로 탁월한 연기를 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아버지가 미국 해군으로서 2차 대전 때 참전해가지고 독일을 잠수함과 생사를 넘나들면서 전투했던 그런 분인데 그때 어머니가 뭘 했느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믿음의 용사였어요. 물론 아버지도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로버트 듀발은 부모가 가졌던 신앙 유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배우가 된 겁니다. 배우가 되고 나니까 여기서 성공하는 거 그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1962년에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연극에서 남부 사투리를 쓰는 배역을 맡게 됐습니다. 이 사람 캘리포니아 출신이거든요. 뭐 남부 사투리 굉장히 억세지 않습니까? 그걸 배우러 아칸소주 휴즈라는 이 남부 마을에 가서 어슬렁거리면 다니는 겁니다. 그 액센트 배우려고. 그러다가 주일이 됐습니다. 동네를 어슬렁거리는데 어제 찬송가 소리 들려가 보니까 교회예요. 주일 예배가 드려진 곳이었습니다. 아,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이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도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찬송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구경꾼처럼 서 있다가 성도들이 찬송하고 앉고 목사님 설교가 시작됐어요. 뒤에 서 있다가 자기도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그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예전에 다녔던,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생각도 나고 어머니 기도도 생각나서 자기에게 이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회가 되면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 잊어버렸어요.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다 1984년에 텐더머시라는 영화에서 남우주연상 받습니다. 아카데미상. 그런데 그 파티하는 중에 어머니부터 연락받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것 같아요. 고향이 샌디에고인데요. 샌디에고 어머니 곁에 갔더니 아버지가 전선에서 생사를 넘나들 때 자신이 배우가 돼가지고 세계를 떠돌아다닐 때 언제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 어머니가 이제 본향을 향해 가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어머니 죽음 앞에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동네 마을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정말 허무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나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어머니 죽음 가는 죽음 앞에서 약속했어요. 그 자기가 각본을 직접 써서 자기가 배우고 영화를 잘하니까 영화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각본 썼습니다. 그 제목 이름이 사도인데 사도, The Apostle. 스토리가 뭐냐면요. 시골에 어느 조그마한 시골에 어떤 목사가 본인이 나중에 직접 영화에 출연해 목사 역할을 했습니다. 감독하면서 목사가 있는데 사모가 있었는데 사모가 그 외간 남자랑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웠어요. 그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 상대방 남자를 야구방망이를 때려가지고 기절시키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데로. 그 다른 데 가가지고 또 다른 자기를 전혀 모르는 데 가서 목회를 했는데 설교를 워낙 잘하니까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그러다가는 소문 듣는데 자기가 때렸던 그 남자 병원에 입원했다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어떡할 거냐. 갈등을 겪다가 돌아가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 각본을 만들어서
로버트 듀발이 워낙 유명하니까 헐리우드 각 영화사 찾아갔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야. 말려. 이런 종교적인 영화 만들어봐야 사람들 안 본다고. 투자자를 못 찾았어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준 은혜가 많은데 제가 이걸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영화 배우로 벌어는 전재산을 투자해가지고 그 영화를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게 해서 만든 영화 사도예요. 그 영화를 찍을 때 그 예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은 배우가 연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본인이 그런 생각 들어서 실제 모든 성도님들을 또 목사님 설교하는 때 진짜 실제 목사님 모셨다가 그렇게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 영화 찍으면서 자기가 강력한 성령 임재를 체험했느라고 간증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많은 시련과 유혹과 고난을 통해서 로버트 듀발은 퇴폐적이고 타락한 이 할리우드 이 더러운 문화에서 강력한 하나님 사람으로 지금도 서 계세요. 왜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까?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왜 우리 삶에는 시련과 고난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시련이든 시험이든 유혹이든 테스트든 간에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테스트를 이겨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인생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는 성숙한 신앙인들로 자라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죄와 타락한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련과 유혹이 없을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탁월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테스트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우리 삶에 그런 시련과 유혹과 테스트가 다가왔을 때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여 진정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